여러분 혹시 반찬통이나 주방 도구들을 아무거나 사용하다간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남은 음식을 그냥 아무 반찬통에 보관하거나 주방용품이나 요리도구들도 대충 아무거나 사서 쓰고 계신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주방용품을 써도 80세가 되도록 건강하시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이번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방용품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딱 깔끔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방에서 쓰고 계신 물품 중에 몇 개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새로 산 용기입니다. 혹시 텀블러나 냄비를 처음 사고 세제나 물로 대충 씻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새 제품을 구매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뭔가 까맣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스테인리스의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연마제가 발암물질이라는 건데요. 연마제에는 탄화규소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코를 통해 신체에 들어온다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연마제는 세제나 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킹소다와 식용유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는데요. 식용유는 탄화규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키친타월이나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 닦으면 연마제가 식용유에 잘 달라붙어 쉽게 제거됩니다. 또는 물과 베이킹소다를 섞어 닦아주면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탄화규소를 녹이기 때문에 연마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처럼 대충 물로 헹구거나 세제로 씻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루미늄 식기입니다. 알루미늄 식기는 무게가 가볍고 열 전도율이 높아 음식을 빨리 데우며 녹이 잘 슬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은 주부들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염분이나 산을 많이 함유한 토마토나 매실 등을 담아 보관할 경우 알루미늄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만약 알루미늄이 체내에 쌓이게 된다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등 복통을 호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토마토 소스나 식초처럼 산도가 강한 식품이나 된장이나 간장 같은 액체류도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루미늄 식기류는 세척할 때 수세미를 쓰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속 수세미는 뻣뻣하고 날카로워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용기를 새로 구입하셨다면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물을 넣고 30분 정도 끓여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알루미늄 식기류는 대부분 낡았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색이 변하고 2년 이상 사용한 제품이라면 알루미늄이 더 많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집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냄비가 아니더라도 한강에서 끓여 먹는 라면 용기도 전부 알루미늄이니 반드시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집에서 계란 후라이 자주 해서 드실 텐데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만들 때는 PFOA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속하고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채로 사용하게 되면 더욱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PFOA가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며 대부분 체내 장기에 쌓인다고 하는데요. 신장이나 간, 혈액 등에 쌓여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때문에 코팅된 프라이팬보다는 내구성이 좋고 발암 물질이 없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거나 PFOA가 들어가지 않은 PFOA 프리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코팅 프라이팬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권고했는데요. 새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 후 물과 식초를 1:1로 부어 10분 정도 끓이고 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10개 발라 기름 코팅을 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프라이팬에 오랫동안 가열하면 코팅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요리 직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팅이 이미 벗겨진 프라이팬이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쿠킹 호일입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호일에 감싸 구워 드시거나 고깃집에서 불판 위에 호일을 올려 구워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럽식품안전청은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알루미늄 섭취량은 일주일 동안 체중 1kg당 1mg으로 규정했습니다.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1일 섭취량은 8.6mg 정도인데요. 식품안전청 연구팀은 아스파라거스를 호일에 싸서 오븐에 넣고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측정 결과 1kg의 아스파라거스에 알루미늄이 23mg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60kg 성인이 일주일간 먹어도 되는 허용치를 4배가량 초과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쿠킹 호일로 감싸 먹는 고구마나 고깃집에서 호일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열에 의해 녹아나온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대부분 체외로 배출되지만 완전히 100% 깔끔히 배출되지 않고 쌓인다고 하는데요. 점차 몸에 쌓이게 된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늘 먹었을 때 오늘 병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몸에 차곡차곡 쌓인 알루미늄이 나이가 들어 병을 유발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가족은 다 먹지 못하고 남은 배달 음식을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대부분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오는데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면 안 되는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는 플라스틱은 2번과 5번인데요. 2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100도 정도의 내열 온도를 지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5번 폴리프로필렌의 경우에도 150도 정도의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들은 환경 호르몬에 안전할까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검출되는 환경 호르몬은 비스페놀이라는 물질입니다. 비스페놀은 체내에 들어올 경우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켜 비만을 유발하거나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 기능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2번과 5번 플라스틱의 경우 비스페놀이 들어있지 않고 환경 호르몬 또한 검출되지 않아 안심하고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혹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플라스틱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니 꼭 확인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비닐랩입니다. 간혹 음식에 비닐랩을 덮어둔 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이 계신데 안전한 걸까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폴리염화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랩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갑니다. 프탈레이트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소재인데 이 성분이 들어간 비닐의 온도가 높아지면 프탈레이트가 녹아 음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음식을 드신다면 소화기관 장애, 생식기능 장애, 암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랩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랩이 상대적으로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직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이 폴리염화 비닐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맞다면 전자레인지의 사용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랩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랩에 직접 닿게 하여 보관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건 아시지만 집에 있는 식기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오래된 식기류는 과감히 버리시고 새 것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두 푼 아끼지 마시고 평생 가족과의 식사를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책임자였습니다.